안녕하세요. 자연유래연구가 이계선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맛 쑥개떡 만들어 볼게요. 쑥은 깨끗하게 손질해서 씻은 다음 끓는 물에 소금을 좀 넣고 데쳐줍니다. 그래서 그 데친 쑥을 가지고 방앗간에 가시면 쌀과 함께 갈아서 쑥가루를 만들면 됩니다. 저는 1:1 분량으로 했는데 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넣으셔도 되고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금 적게 잡으셔도 됩니다.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냉동실에 수분해서 보관하셨다가 이렇게 만드시면 맛있는 쑥개떡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방앗간에서 넣어주기 때문에 소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단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간혹 넣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소금 간으로만 반죽을 하겠습니다. 송편 반죽 하듯이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잘 찌대주시면 됩니다. 오래 찌댈수록 쫀득쫀득한 쑥개떡이 됩니다. 반죽이 다 되었으면 적당한 크기로 동그랗게 만듭니다. 가래떡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일정한 크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얇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얇게 하셔도 되고 어느 정도 씹는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톰한 두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떡살로 모양을 이렇게 찍어 놓겠습니다. 밑에는 바닥에는 참기름을 살짝 손으로 발라 놓으시면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기모른 찜기에 한 10여분 정도만 짜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다시 바닥에다가 참기름을 살짝 바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꺼내면 되겠습니다. 위에다가 참기름을 다시 한번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식으면 또 식은 대로 더 쫀득해서 맛있고요. 또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맛이 있습니다.